제일 먼저 거제에 살짝 다녀오시죠. 파란 바다와 까만 몽돌이 어우러진 이곳. 지난 일요일에 포착한 학동 몽돌이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개장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시원한 그림 공유해준 시청자 유정남 씨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함양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7월 2일 유림면 서두리 농특산물 판매장 일원에서 체험, 공연, 전시, 판매 등 20여 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제1회 양파랑 축제를 개최합니다. 양파랑 아닙니다. 양파와 피리, 양피랑 축제. 일단 함양 양파하면 알아주죠. 함양 양파는 국내 최대의 게르마염이 함유된 토질에서 생산되어 효능이 뛰어나고 양파 육질이 단단하고 지장성이 좋습니다. 축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림 양파왕 선발 시상, 양파 담기, 맨손으로 피리 어려잡기, 양파 요리 체험, 작은 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행사장은 함양 ICS 12km, 생초 ICS 7km 지점이며 인터넷 검색창에 양피랑 축제를 치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림면사무소 지역번호 055-960-54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정직한 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남해로 갑니다. 여름에 가면 더 좋은 남해에서 요즘 재미있는 일을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렸다. 네. 갑자기 카메라가 켜져서. 다시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남해의 향기에 연출을 맡게 된 허성웅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남해로 찾아온 사진작가와 남해 미술관 큐레이터와의 로맨스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지역 스태프 및 지역 배우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으로 남해를 배경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총 5부작으로 제작될 웹드라마 남해의 향기.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딱 하나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게 있다는데요. 저희의 촬영 예상 날짜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는 남해를 배경으로 찍기로 했고 사진작가 역의 도일, 큐레이터 역 연희, 연희의 친구인 형택,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치자 총 4명의 배우를 찾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일까지이고 지원 방법은 메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자 주인공을 빼고는 전부 경상도 사투리가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는군요. 계속해서 통영으로 넘어갑니다. 통영의 숨은 보석 서피랑을 아십니까? 동피랑 바로 옆 서피랑은 박경리 작가와 작곡가 윤희사 선생의 흔적 그리고 주민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인데요. 서피랑의 매력, 사진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으로 담아낸 서피랑의 매력, 동피랑 까만 길에서 주말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통영에서 마무리합니다. 제1회 충무 민군나라사랑 정기콘서트가 다음 주 월요일 통영 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무대에는 39사단 나라사랑 공연단 등 군악대와 소프라노, 밴드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합니다. 무게감 있는 공연이 보고 싶다면 다음 주 월요일 통영입니다.